저는 처음 사고니까 또 초보 운전이에요. 제가 또 3개월밖에 안 됐어요.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손이 바들바들바들 떨리고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데 의뢰인이 너무 놀래서 운전대를 놓게 되었다는 그 사고 영상입니다. 모처럼 친척 동상을 데려다 주면서 운전 실력을 뽐내고 있었다는데요. 천천히 좌회전을 하는데 저 어디서 나타난 거죠? 다시 보시겠습니다. 자,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1차로 좌회전하려는 순간 옆 차례에서 갑자기 차가 뛰어드는군요. 의뢰인께서는 교통법규를 정상적으로 잘 지켰습니다. 그런데도 애꿎게 새 차만 망가졌네요. 어떻게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? 바퀴가 굴러가면 주의 의무가 있다. 90대 10으로 저희에게도 10%의 과실이 있다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래요? 그럼 블랙박스 영상을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카페에 올렸더니 모닝아이들 제보하고 한문철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말하셨네요. 네, 보험사에서는 바퀴가 굴르고 있을 때는 100대 0은 없다라고 얘기하죠. 그런데 바퀴가 구를 때도 내 잘못이 없을 때는 100대 0입니다. 이 사고 지점은 유도선이 있습니다. 유도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돌아야 되죠. 네. 나보다 앞에 가는 차가 원을 좁게 그리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좀 양보해 줄 수도 있지만, 근데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날 때리면 이거 도저히 피할 수 없죠. 뒤에서 칼치기로 들어왔을 때 100대 0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. 뭘 어떡합니까?